21. 지게차를 주차시킬 때 포크의 적당한 위치는 1. 지상으로부터 30cm 위치 2. 지상으로부터 20cm 위치 3.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아무 위치나 상관없다. 정답은 3. 지면에 내려놓는다. 22. 스크레이퍼 굴착 작업 시 견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밀어주는 작업은 1. 트레인 작업 2. 드로잉 작업 3 풀링 작업 4 푸싱 작업 정답은 4 푸싱 작업 23 트랜스미션에서 잡음이 심할 경우 운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치압 상태 2 기어오일의 질3 기어 입면의 마모 4 기어오일의 양 정답은 4 기어오일의 양24 타이어의 9.00-20-14PR로 표시된 경우 20이 의미하는 것은 1. 외경 2. 내경 3. 폭 4. 높이 정답은 2. 내경 25. 작업 중 충전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1. 충전계통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낸다 2.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충전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알수 없다. 정답은 3.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26. 불도우저가 진흙의 트랙 일부가 묻힐 정도로 빠진 경우 진흙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른 도저의 윈치를 사용하여 벗어난다. 2. 유압잭으로 고이고 이탈 주행한다. 3. 블레이드를 높이 들고 긴 침목을 트랙의 앞쪽에 와이어로프로 묶고 전진 주행한다. 4. 삽으로 차체의 밑부분과 트랙 밑부분의 진흙을 파내고 벼집단을 깔고 주행한다. 정답은 2. 유압잭으로 고이고 이탈 주행한다. 27. 건설 기계 신규 등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1. 건설 교통부 장관 2. 군수 3. 검사 대행자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은 3. 검사대행자. 28.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한다.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30일 이내, 3. 14일 이내, 4. 7일 이내 정답은 1. 10일 이내 30. 제한 후에 적재 및 승차 허가를 할수 있는 관청은 1.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2. 시 읍면 사무소 3. 관할 시 군청 4.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정답은 4.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31.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의 주행차선은 정답은 1. 4차로. 32.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피항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그 자리에 즉시 정지한다. 2.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3.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한다. 4. 그대로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 정답은 2.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33.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긴급자동차 2.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 3.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 4. 특수자동차 정답은 4. 특수자동차 34.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3.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 4.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린다. 정답은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35.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1. 오일 누설의 저하 2. 점도 저하 3. 밸브류의 기능 저하 4. 펌프 효율 저하 정답은 1. 오일 누설의 저하 36. 유압류의 성질에 어긋난 것은 1. 인화점이 낮을 것 2. 비중이 적당할 것 3.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4.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가 양호할 것. 정답은 1. 인화점이 낮을 것. 37.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무브와 밸브 3. 시퀀스 밸브 4. 메이크업 밸브. 정답은 1. 릴리프 밸브. 38. 유압회로 내에 기포가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작동유의 누설저하 2. 공동현상 3. 오일탱크의 오버플로 4. 소음 증가 정답은 1. 작동유의 누설저하 39. 유압장치의 취급에 옳지 않는 것은 1. 추운 날씨에는 충분한 준비 운전 후 작업한다 2. 종류가 다른 오일이라도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다 3. 오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점검 보충한다. 4. 가동 중 이상음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정답은 2. 종류가 다른 오일이라도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다. 40. 다음 중 압력, 힘, 면적의 관계식으로 올바른 것은 1. 압력은 면적분의 부피. 2. 압력은 면적 곱하기 힘. 3. 압력은 면적분의 힘. 4. 압력은 부피 곱하기 힘. 정답은 3. 압력은 면적분의 힘.